그리고 편관은 정관과는 다르게 특별한 조직, 뛰어난 조직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문패를 가진 조직과 같다. 지구의 멸망이 오지 않는 한 이 편관이라는 문패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인데, 보호한다는 말 속에는 방어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정관은 내부를 안정시키는 조직이라면은,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내 편을 보호하는 조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뜻이죠. 무엇으로부터? 외부의 적으로부터,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외부에서 오는 잘못된 것들로부터,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하는 것이 편관인 거예요. 이렇게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를 이야기를 하는데, 외부를 얘기하는데 편관은 양인도 편관을 써요. 양인도, 그렇죠? 양인도 편관을 상신으로 쓰고, 편관도 편관을 쓰는데,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양인과 편관의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뭐냐 그러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위험을 방어를 하는 거라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를 공격하는 용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를 하는 편관과 외부를 공격하는 양인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같은 편관을 쓰지만 편관은 방어를 하고 양인은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특수함이라든가 뛰어남, 그리고 보호와 방어, 이게 다 이제 편관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잘못되면, 편관이 잘못되면 지나친 방어 심리가 발동이 돼서 통제나 강화, 독재 등으로 가게 돼요. 잘못되게 되면 지나친 방어 심리가 만든 어떤 거 파벌, 저 필설지화, 뭐 구설, 치열한 경쟁 등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인들한테 잘못 들어가게 되면 승벽기질이 드러나게 돼요. 대개 일반인들이라기보다 일반인들보다가 조금 못한 소시민들이라고 할까요? 신약한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방어막이, 편관에 대한 방어막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뭐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은 두려움이나 상처, 불안, 이러한 심리로 인해 가지고 자칫하면은 이렇게 원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원망. 원망이란 건 뭐예요? 상대를 탓한다는 거죠.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원망이 있잖아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능력에 따라서 대우받고, 누구나 공평하고 공정하게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집단이기 때문에 한 명이 잘못하면 열 명이 모두 죽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편관은 결속력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왕따도 당할 수 있고, 차별을 할 수도 있고, 제외를 시킬 수도 있어요. 정관처럼 누구나 공평하게 대우를 받는 그런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편관에게 가장 필요한 용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전체 의식,
전체가 함께 살아야 된다는 동반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임무가 다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체 의식으로 뭉쳐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을 원해요, 평가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이제 가지고 상중하로다가 나누어서 통변을 하면 돼요. 그러면 먼저 가장 먼저 편관을 다스리려면은 편관을 마주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피지기 능력이라고 해요. 일간이 근황해서 식신이 강해야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편관에게는 식신이 왕래 가지고 이 제사를 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사를. 식신 제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식신이 결국은 강약 조절할 능력이라고 하는데 편관이 없는 식신은 편관이 없는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간의 순찰에 지나지 않고 내근직과 같은 거예요. 편관은 외근을 해야지. 그렇죠? 편관이 없는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직이나 간의 순찰직일 뿐이다. 행정직보다가 못해요. 순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가장 낮은 직책이라는 얘기 있어요. 그리고 식신 생제를 해서 안에 있는 동료들이나 때려잡고 그래요. 원래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적을 방어를 하라고 했지 내부에 있는 동료 때려잡으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신의 강함이라는 것은 편관이 있음으로 해서 식신의 강함이 나타나는 거고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을 만남으로 해서 약함이 나타나서 식신과 편관의 강약이 조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식신이 당당하게 병관과 맞서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강약 조절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편인이 있어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병관이 편인을 생활을 한다는 말은 설화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설화. 상생을 받는 것을 생활을 받는다라고 하고 내가 상생을 하는 것은 설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까 전관에서. 그것도 같은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편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힘의 논리로 강약의 논리로 갈 게 아니라 이해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협상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싸움이 아니라 방어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적이 침입했을 때 꼭 힘의 논리로만 해야 되느냐. 식신제살이라고 하는 힘의 논리가 아니고 적당히 알아서 지혜롭게 편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것이 편인의 설화를 내요. 이렇게 왕세로 조절을 하는 거죠. 이걸 살인상생이라고 해요. 살인상생. 편관이라고 하는 살을 지혜로서 조절하는 것 말하는 거죠. 힘과는 의미가 달라요. 힘은 식신제살은 힘을 나타내는 것이고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이거는 외교와 같아요. 외교와 같고 제살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과 같은 거예요. 군인과 같은 거죠. 이렇게 이제 문과 무로 파가 나누어지게 되니까 식신파와 편인파로 나누어지게 되겠죠.
이 둘은 식신과 편의는 끊임없이 싸움을 하지만은 유사시에는 뭉쳐요. 아무 일이 없으면 싸워요. 서로 싸워가지고 약점을 만들어내니까 외부에서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면 또 둘이서 힘을 합쳐서 또 적과 싸워요. 그러니까 편인과 식신은 하루 종일 싸우는 일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부에서 싸우다가 외부에서 쳐들어오면 방어를 한다. 그러니까 편인과 식신이 둘이 같이 있으면 외부에서 이렇게 봤을 때꼭 무슨 일이 벌어지도록 내부를 자꾸 약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남편을 계속 쪼아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내를 계속 쪼아가지고 아내한테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외부에서 침입자가 스스로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고 나서, 그때서야 정신을 차려서 또 싸울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잃어야 전사가 되죠. 그렇죠? 문관을 잃던 무관을 잃던 하나를 잃어야만이 전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편인과 식신으로 뭉쳐져 있는 사람들이 명리학계의 대표적인 자중질환의 대표님들이세요. 당파 싸움의 대표님들이죠. 이러한 일로 인해서 뭐를 불러오느냐, 그러면 제극인을 불러와요. 제극인이라고 하는 반역을 불러오는 행위보다가, 제극인이라는 게 뭐예요? 하상하가 교란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교란되는 것보다가 더 무서운 역할을 수행하는 게 편인과 식신의 행위예요. 역학계에서 가장 대표적 단어들이죠. 정제와 정인의 자중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나 반역자들이 밀란을 일으키게 하는 제극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정제라고 하는 좌보, 정인이라고 하는 우필이, 좌보 우필이 싸우니까 당파 싸움을 하는 거죠. 당파 싸움을 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정인이 죽으니까 상관이 일어나잖아요. 가정에서는 자식이 상관이죠. 그런데 편인과 식신의 싸움은 자중질환에 의해서 내부 반란이 일어난 것보다가 더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자중질환에 의해서 영토까지 뺏겨요. 편인이 식신을 상극하니까 살이 살아나서 살이 쳐들어와서 비견을 상극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살로부터 외침을 당하는 거예요. 영토까지 뺏겨버려요. 상하교란이 아니라 회사까지 없어져버리고 가정까지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가정을 파괴하는 이 파괴범들과 범인들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인의 이렇게 제극인 탐재귀인보다가 훨씬 더 무서운 일을 하는 것이다. 아무도 믿지 않는 내용이지만 믿거나 말거나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겨야 되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견을 제화해야죠. 뭐 극이라고 해도 되고 제화를 해라고 해도 되는데,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비견을 상극해서 편관도 왕좌에 오를 수가 있어요.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편관을 권위라고 하고 편인을 위엄이라고 하죠. 그래서 편관은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편인은 위를 가지려면, 지위를 가지려면 위엄으로부터, 위엄으로 살과 편인을 나누게 됐어. 무겁기가 살과 편인이 같이 있으니 무겁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 평강과 편인을 합친 용어가 평천하라고 해요. 평천하.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천하를 평제하시겠다는 의미로 살인상생을 다루게 되는데, 이 평강과 편인이라고 하는 이 살인상생을 이제 하는 이 평관이 비견을 제거했다. 비견을 제거했다는 의미는 비견을 제거하니까 뭐가 살아나죠? 편제라고 하는, 편제라고 하는 재생살이 살아나요. 편제라고 하는 재생살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강약조절을, 강약조절을 편관이 한 거니까 비견을 삼으겠다는 것은 치안을 안정시켰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개인의 힘을 자유롭게 인정하지 않고 전체의 힘이 개인의 힘을 누른 거죠. 그래서 치안을 안정시키다, 나쁘게 말하면 독재. 그러니까 외부의 적이 아니고 내부의 교란자를 무찌른 거예요. 전체의 목적의 중요성에 의해서 개인을 희생시킨 거예요. 자식한테 권력을 물려줄 때는 나와 평생 동기였던 사람을 잘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 친분보다는 전체적인 목적을 중시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어찌 보면은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편제의 제화. 편제의 재화가 아니고 편제의 생화. 편제가 편관을 생화를 하는 재생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지역의 수장이 된다는 의미세요. 명령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법이라는 게 있고, 또 사람이 명령하는 것도 법이죠. 대통령이 한마디 하시면 그게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이나 식신을 갖추지 못했으면 그게 명령권이 아니라 독재권이라고 해요. 근데 인성과 식신을 가지지 못한 평관이 독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쪼잔한 독재자, 승벽자라고 그래요. 능력이 없잖아요. 식신으로부터 제사를 해본 경험도 없고 편인으로부터 지혜를 안 것도 아니니까. 이게 평관은, 평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런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평관을 한 번에 알 수는 없어요. 개인적인 자격으로 자기 사주에 있는 평관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평관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3대에 걸쳐서 적덕을 쌓았거나, 내가 학창시절부터 직장 다닐 때까지 끝없이 상대의 비방, 상대에게 얻어 터지고도 내 마음속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면, 자신감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면은 평관을 다스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는 사람의 평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다 생각하죠. 내 사주에 편관이 있다고 그게 편관이 아니고 사주에 편관이 있으면 그 편관이란 것은 모두가 다 두려움과 원망으로 뭉쳐진 것들이지 흔히 편관이나 정인이 내 사주에 있다고 해서 본인의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정인이 내 사주에 있는데 그 정인을 내 것으로 하려면은 최소한 3대에 걸쳐서 끝벌이 세 마을을 가지고 서당을 운영한 적덕을 쌓았거나 즉 말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나 희생을 한 적이 있거나 하루도 쉬지 않고 부모에게 아침 무난 인사를 드린 효자가 아니라면 그리고 죽은 부모에게도 상망을 알려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물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아는 자만이 정인이 있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고 나간다는 건 뭐예요? 물이 들어오고 수생모 물이 나간다. 목생화 수생모 목생화 이렇게 이게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부모한테 그 효도를 얼마만큼 했느냐, 너가 사회의 공헌을 얼마만큼 했느냐의 문제죠. 사주에 정인이 있다고 해서 정인이 아니고 편관이 있다고 해서 그 편관이 내가 다스릴 수 있는 편관이 아니다. 아무리 어리숙한 것보다는 얄팍한 장깨가 낫다고 해서 그 얄팍한 장깨가 지식이 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관과 정인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재주가 좀 있다거나 성취욕이 남보다가 더 강하다고 해서 정인이나 편관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오랫동안 고통이나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다스리고 겪어야 돼요. 정인을 다스리는 법, 편인을 다스리는 법이라고 해서 이론을 세워놓은 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인류가 탄생해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수천 년 동안 살아온 그 내력을 다 담은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론을 이야기하면 이와 같지만 사실적 삶은 이와 같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 정인과 편관이에요. 인간을 널리 사랑해야 된다는 정인과 인간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구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편관. 어찌 정인은 자기 능력을 전달하는 것에만 급급해서 자기가 스스로에게 인품 있는 자라고 자기를 칭하고 있고 편관은 어려움을 막아서서 다른 사람을 구해줘야 되는데 어찌 내가 당했다고 스스로에게 말을 하고 있나 이런 얘기죠. 이거를 명리학으로 이론을 만들어놨다고 해서 그 이론은 한없이 빈약한 상생상극으로 밖에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삶을 상생상극으로만 다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고통의 과정과 적덕의 그 과정, 적덕을 쌓은 그 세월이라는 것이 없이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그 편관과 정인을 감당할 수가 있느냐, 그런 그릇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사주에 편관과 정인이 있다고 해서 그 편관이 내가 그 편관을 다스린다거나 정인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런 넉넉한 인품 있는 덕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론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막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나요? 편관과 정인은 그렇다는 거예요.